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를 이용한 파 게장 만들어 보려고요. 감기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는 대파 7뿌리 준비했고요. 양지고기 300g, 그리고 대파 뿌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를 낼때 사용해 줄게요. 대파는 길게 한 15cm 정도로 썰어서, 이 대파는 아주 굵어요. 그래서 4등분 줄게요. 자, 대파 뿌리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로 유명하죠. 우리 대파 뿌리는 감기에 좋아서 차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이거 넣고 육수를 우려내고요. 양지고기 300g 넣어줄게요. 물은 2리터 넣었어요. 고기가 익는 동안 대파에 양념을 해줄게요. 자, 대파를 썰어서 이제 양념을 재워놓을게요. 일단 고춧가루는 두 테이블스푼, 소금은 반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한 테이블스푼, 마늘은 하나, 둘, 세 테이블스푼 넣어주고요. 간장은 두 테이블스푼. 그리고 후추 좀 뿌려주시고요. 조물조물 부쳐줄게요. 파가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도 개선시켜줘서 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오늘은 파뿌리까지 사용해서 다 넣어줬어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꺼내서 이제 칼로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파뿌리도 꺼내주고요. 소고기는 손으로 찢어야 맛있긴 한데 저는 그냥 칼로 썰어서 넣어줄게요. 자, 양지고기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줘서 아주 작게 썰어줘서 다시 냄비에 넣고 끓일게요. 썰은 고기를 이제 냄비에 넣어서 같이 파랑 같이 끓여줄게요. 자, 이제 고기 썰어준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 양념에 재워뒀던 거 넣어서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여줄게요. 파에서도 즙이 나와서 물은 2리터 정도 넣고 나중에 좀 봐주시면서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뚜껑 덮고 중간 불에서 끓이다가 많이 익으면 약불로 끓이면서 한 1시간 정도 끓여줄게요.